이제 경기는 다시 원점에서 5세트 남자 단식 강동군과 몬테스의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몬테스 선수는 단식에서 아직까지 진 적이 없습니다. 6승 무패고요. 승률 100%예요. 승률로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길어질 수 있어요. 아, 네. 몬테스 초고 득점. 네, 초구를 성공시키네요. 지난 시즌에 또 신인왕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몬테 선수가 이제 PBA 이 경기 방식에 완벽히 적응해낸 모습이죠. 예. 자, 조금 짧아 보입니다. 아, 네. 간발의 차이로 벗어납니다. 회전력을 뺀 상태에서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해 봤는데 살짝 짧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네. 각도 잡아내기가 힘들었죠. 이어서 SK 렌터카의 강동군. 팀리그 단식에서 2승 4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횡단샷 득점. 1대1. 지금 무회전 중상단에서 일목적구 두께만으로 조금씩 밀려나갈 수 있는 각도를 잘 잡아낸 상황입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 2대2. 조금 아, 짧아지는데요. 아, 네. 짧네요. 하단 당점으로 옆돌리기를 끌어친 상황인데 끌림이 덜 발생한 상황이죠. 네. 조금 더 내공이 라운드를 그리면서 각도가 커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몬테스의 두 번째 이닝. 옆돌리기. 네, 이번에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회전력을 뺀 상태에서 일목적구의 두께만 겨냥해서 각도를 만들어냈죠. 네. 그러면서 일목적구의 위치를 잘 포지션 시켰어요. 직접 노리는 것 같죠. 오, 맞지 않네요. 지금은 너무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코너만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런 거는 코너만 돌아 나오면 거의 득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네. 저런 현상들이 가끔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운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강동구 빗겨치기 득점.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강동구 선수 확실하게 빗겨치기 길게 설계해주면서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안으로 돌리기. 좋아 보입니다. 네. 점 강동군이
4대2로 앞서갑니다. 얇은 두께에서 회전력을 살려서 내공이 짧아질 수 있게 만들어준 상황이죠. 큐를 살짝 세웠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오, 안 맞았어요. 정말 세밀한 컨트롤을 보여준 상황이었거든요. 네. 얇은 두께에서 내공이 짧아질 수 있게 끌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큐 각도가 살짝 올라갔죠. 하단 당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큐까지 세워준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쿠션에서도 회전력이 남아 있었어요. 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네요. 다시 몬테스 세 번째 이닝. 옆 돌리기 강하게 갑니다. 대회전. 아, 네. 완벽한 득점. 몬테스의 동점 타스코 3대3. 지금은 시원하게 팔을 한번 풀어보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대회전으로 각도 맞추기가 굉장히 편한 기울기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 옆 돌리기 벗어나네요. 파란 공 뒷공간이 생각보다 컸죠. 네. 옆돌리기 짧게로 정확하게 각도를 형성해내기에는 각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SK렌터카의 강동궁. 전 다 살려야 됩니다. 아, 단크샷 깔끔하게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두 점 차로 앞서가는 SK 렌터카인데, 와, 이번 세트를 가져가게 되면 다시 우위를 점하죠. 지금 회전량 당점 조절을 너무 잘했습니다. 마지막 쿠션에서도 회전량이 살아있게 속도감을 올려줬죠. 아, 시원한 댕크샷 득점이었습니다. 비껴치기. 와, 네. 완벽합니다, 코스. 두께, 속도, 당점. 그렇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게 없이 깔끔한 득점이었습니다. 네. 와, 점수를 석점 차로 벌리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5세트의 반환점을 먼저 돌았고요. 이제 5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회전. 자, 점점 짧아지죠. 힘만 있으면 되는데요. 됩니다. 와, 뱅크샷 포함 3연속 득점. 지금은 내공이 짧아질 수 있게 만들려면 힘 비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얇은 두께에서 힘 비합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득점이 되긴 했지만 다음 공이 조금 잠겨버렸죠. 아, 공들이 코너에 몰려있는데요.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강동군 선수가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공을 치더라도
득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과감하게 가네요. 뱅크샷. 두 뱅크 넣어치기 힘있게 분리시켜 주려고 하네요. 분리각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난공 배치를 풀어내지는 못한 강동궁. 그래서 점수를 넉 점 차로 벌렸습니다. 몬테스.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아, 굿샷입니다, 지금. 네, 좋아요.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일목적구의 두께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내공의 회전력을 빼고 진행시킨 공입니다. 네. 공이 저렇게 됐을 때 조금만 타격이 들어가면 진행 방향이 찌그러질 수 있는데 스트로크를 너무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빗나가네요. 지금은 역회전을 이용한 투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한 거죠. 네. 문태 선수는 이닝당 1득점에 그치고 있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100% 승률이 조금 위험한데요. 지금 노란 공 옆돌리기 길게도 있었지만 몬테스 선수는 투뱅크 걸어치기로 시도했습니다. 네. 강동궁의 네 번째 이닝. 바깥 돌리기. 좋아요. 이제 3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깥 돌리기는 키스 빼는 두께를 처리하는 게 네. 1차적인 목적이죠. 키스 처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와, 확실히 팀 리더다운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이제 6세트로 가면 이제 히다 선수가 준비를 해야죠. 대회전. 네. 방향 좋습니다. 강동궁의 연속 득점. 이제 점수는 어느덧 5점 차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내공이 짧아질 수 있게 상단력을 이용한 전진력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각도를 형성할수록 점점 짧아지는 모습이죠. 네. 아, 강동구 선수 이제 두 점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 세트 양 팀한테 정말 중요한 세트인데. 좋아. 네. 좋아합니다. 완벽합니다. 지금의 빗겨치기 대회전도 정확하게 길게 형성해내면서 득점을 합니다. 네. 강동궁의 연속 득점으로 SK 렌터카가 먼저 세트 포인트로 갑니다. 이제 김민아 선수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죠. 바깥 돌리기. 5 쿠션. 끝났어요. 네. 이렇게 연속 득점을 몰아치면서 강동궁 선수가 1세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